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금 현재 주가로 따지면 한 60억. 그럼 60억 있다는 걸그 여성분들도 다 알고 있나요? 그렇죠.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만나면은. 그러면 저는 그냥 바로 잔고 까요. 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틀리죠. 그럼 반응이 어때요? 뭐 반응이 아니라 집에 갈래? 그러면 바로 그냥 따라와요. 그냥 집으로. 집에 가서 그냥 한잔하자. 그러면은 뭐 뷰도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와요. 오늘 홈파티를 좀 많이 했어요, 홈파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10시 이후에 못 놀았었잖아요. 근데 집으로 이제 홈파티를 초대해버리면은 3대3이나 1대1이나 2대2 친구 불러가지고 오면은 대부분 와요. 왜냐면 네임드 있는 좀 그런 아파트니까. 와서 이제 뷰 보면서 노래 틀어놓고 제가 바를 만들어놨거든요, 일부러 그때 홈파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그날 이제 그냥 다 예, 네, 그날 뭐요? 다 이루어지죠, 다. 네. 아, 그날 남녀가 할수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네. 진 홈파티에서 그 실패한 적단한 번도 없어요, 홈파티는. 네. 분위기에 다 취해, 일단. 항상 그런 거를 받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그 받는 걸. 뭐 예를 들면은 밥을 먹더라도 지가 낼거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거사 먹는 게 원래 맞는 거 아니에요? 돈 쓰는 사람 마음이지. 돈 쓰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낼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자기가 찾지도 않았어, 식당 뭐 이런 것들도. 근데 돈도 나보고 내래. 그러니까 지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면은 지가 돈 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가 뭐지, 그쪽이 먹고 싶은 거 먹을 거면은 그쪽이 돈 내시라고. 그러니까 뭔가 받는 걸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특히 30대 분들, 30대 여자분. 예. 네. 그리고 무슨 뭐 샤넬백을 들고 왔는데 버스 타고 다니고, 이게 뭔가 안 맞다 이거지, 아다리가. 그렇지 않아요? 샤넬백을 낼 거면 적어도 벤츠 정도는 타줘야 저게 진품이다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이. 저는 약간 그렇게 안 맞아요. 뭔가 애들이 너무 그 신데렐라 막. 아니, 그러니까 20대 여자애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널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 그게 뭐, 그날 만났을지언정 준비하고 이만큼 돈을 썼어. 그러면은 고마워서라도 같이 있어줘요. 같이, 뭐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거기에 무슨 30대는 거기에 무슨 금태 두른 것도 아니면서, 어? 이미 뭐다 20대 때 그렇게 놀아놓고, 막말로 내가 이렇게 세팅하고 준비해 놓으면은, 아 이건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더 노력해 봐, 어? 그러면 내가 너랑 같이 있어 줄 수도 있어, 약간 좀 그런 느낌. 약간 심사위원처럼. 예. 그게 약간 좀 재수 없어요. 20대 여자들은 그런 순수한 그런 게 있다니까요. 예. 아 이걸 뭐 남녀가 같이 있는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전자를 한다고 해서 순수하고 안 순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 눈 맞으면 할수 있는 건데, 자기가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들었어. 들었으면 그 마음대로 그냥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30대 좀 조건을 계속 막 여기 뭐 앉아, 그래도 더 뭔가 나한테 해. 그러면 내가, 너 좋긴 한데 그래도 너는 좀더 해야 돼. 약간 좀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차 버리면은 그때 가서 또막 둘러붙고. 나는 정내미가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안 만나버리거든. 그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은 계속 20대를 찾는단 말이지. 근데 이 여자는 나이가 먹으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자기가 돈이 많아도 이 젊음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음과 외모를. 네. 지가 아무리 관리하고 뭘 했다 해도 벗겨보면은 이게 이 살결 자체가 틀린데, 막말로. 같이 이렇게 안고 있으면 살결 자체가 틀려, 살결 자체가.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면, 아, 막 30대랑 일어나면 아, 머리 아파, 막. 숙취가 심한데. 왜요? 숙취가 심하다고. 왜 그러세요? 20대 애들 이렇게 만나면은 뭔가 다음날 상쾌해, 그냥. 깨우면서 하고. 응. 저랑은 상관없는 바람입니다. 저랑 상관없어요. 여성분들은 어떤 분들을 찾아요? 돈 많고, 얼굴, 어? 외모 준수하고, 훈훈하고, 막말로 훈훈? 그러니까 얼굴 훈훈? 능력 있고, 뭐, 그거지 뭐. 자기한테 잘하고, 그리고 자기 말도 잘 들어야 돼. 진짜 이거 무슨 말 다, 뭐야 이게. 자기 말도 잘 들어야 돼, 돈도 잘 벌어야 돼, 뭔가, 뭐지, 성격도 둥글둥글해야 돼. 이게 어떻게 세 가지를 어떻게 다 갖출 수 있어, 남자가. 그 완벽한 남자가 또 나한테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둥글둥글해, 성격이 둥글둥글해야 된다, 이거지. 아니, 근데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자, 돈이 많고 사업가예요. 근데 성격이 둥글둥글해. 그 사람 100% 망해,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 그런 남자는 100% 망해. 제가 주위에 사업하는 분들 많은데, 둥글둥글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예민하고, 딱그 자기 일 때문에 그런 게 있지. 둥글둥글한 마음은. 근데,
돈 사업가에 돈 많고 얼굴 훈훈해야 되고 손끝 둥글둥글 해야 되고 자기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런다니까요. 저는 한국 남성분들이 돈 있으면 외국 좀 나가라 하고 싶어요. 진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여자를 한번 만나보면은 한국 여자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좀 달라요? 그런 허영심. 그리고 외국 애들은 그냥 그거예요. 자기 감정에 되게 솔직해서 그냥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고 싫어하면 싫어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애들은 아 좀 싫은데도 이게 계산을 하잖아요. 아 그래도 쟤는 돈도 잘 많고 뭐 있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에는 그런 게 없어. 내가 좋으면은 돈이고 자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이성 간에 좋으면 만나는 거고 싫으면 안 만나는 거고. 근데 거기에 돈이나 뭐나 이런 걸 갖다 붙이지 않는다 이거죠. 외국 여자애들은 그리고 뭘 하나 사주잖아요. 물론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왜 받냐고 너한테 나 무시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특히 아 일본 여자들 특히 일본 여자들 뭐 사주면은 너무 고마워요. 너무 아리가또 바로 계속 알아봐요.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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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기 미안 쓰이마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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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항상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외국에 있는 한국 남자들 일본 여자들 진짜 많이 만나요. 왜냐면은 맞거든 다 그게 일본에 그러니까 저기 한국 남자가 되게 뭐 가부장적이고 뭐뭐뭐 말 많잖아요. 일본 남자 한번 만나보라고 해봐요. 일본 남자. 일본 남자 절대 고기 안 구워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안 구워요? 고기 안 구워요. 여자가 무조건 구워요. 여자가. 남자들은 여자를 몰라요. 그 여성분들은 자기를 몰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맞아. 자기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그거 몰라? 응, 몰라요. 계속 남녀만 따져요.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네. 분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딱 그 처세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 위치에 맞게 처세만 잘하면 돼요. 사일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못해. 그럼 예쁜 여성일수록 엄청 따지는 게 많겠네요. 아니 요즘에는 오히려 이쁜 애들이 더 착해. 애매하게 생긴 애들이 더 바라고 애매하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못생긴 애들 아예 쳐다보진 않으니까 아예 대할 거리가 없고 근데 애매하게 생긴 것들이 꼭 그래요. 이쁜 애들은 착해요. 오히려 그런 비율로 따지자면 지들 이쁜 거라니까 성격까지 좋으면 아 난 진짜 인기 많겠지 하고서 이렇게 여성스럽고 되게 착하고 그런 애들은 솔직히 돈 쓸만 나지. 착하고 고마운 줄 알고 그러니까 얼굴까지 예쁜데. 선생님께서 일단은 좀 자산가시잖아요.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쓴 만큼 여성분이 좀 이렇게 잠자리 할 확률이 많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확실히 높아지죠. 네. 확실히 돈 쓰면 그래요? 예. 확실하죠. 여기 글에 뭐 그런 게 파티글이라고 있는데 나 시그니얼 잡았는데 같이 갈래? 그러면은 댓글 수룩 한 열 몇 개 달려요. 서로 모르는 여잔데? 모르는 여잔데. 그냥 그날 와서 시그니얼에서 같이 파티하고 하는 거예요? 파티하고 하루 자고 그러고 빠이 다음날 마음에 들면은 뭐 더 만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30대에 딱 접어들었으면 30대 초까지는 괜찮아. 근데 30대 초중 그러니까 33살 이상부터는 40대 만나야 돼 그냥. 40대 남자를? 네. 거기서는 인기,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그라운드에 가든 인기 많은 그라운드에서 활동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니 인기도 없는 그라운드에 계속 있으면은 자기 계속 자괴감만 생기고 한타만 오지. 차라리 딱 현실 딱 깨닫고 40대 분들 만나면은 금방 오버가지. 근데 그분들 또 40대 싫어하잖아. 싫어. 그게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분수와 사회적 위치를 모른다 이거예요. 제 주위만 해도 그래.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애들은 30대 여자분들 안 만나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를 만나길 원해. 이게 안 맞잖아, 다리가. 30대 중반 이상의 여자분들은 뭔가 이 백지에다가 막 누가 그려놓은 것 같고, 막 그냥 뭐 되지도 않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고, 20대 분들은 아,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이제 그릴만한 뭔가가 이렇게 내가 그릴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직 이게 괜찮은 나이인 줄 알아, 계속. 맞아요. 이미 거의 상폐 직전에 지금, 상폐 직전에 거래 정지 상태인데, 예? 뭐, 진짜 잘 팔리지 않아, 막말로. 지금 루나코인 됐는데. 루나코인 됐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안 줘도 돼. 루나코인이 됐는데. 네. 자기는 계속, 그 뭐야? 무슨 삼성전자인 줄 알아, 지금. 삼성도 지금 6만원인데. 그러니까. 6만전자인데. 지금 자꾸 그 뭐지, 우량주인 줄 알지, 약간. 주식을 좀 해가지고. 아. 네, 우량주인 줄 알아, 자기가. 전 여성분들은 어차피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성분들 말고 그냥 남자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호구 잡지 말고 그냥 해외로 가서 해외.